일본에서 기습폭우로 지하철역과 도로 등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 이번엔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럭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풍과 함께 하루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비를 퍼부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도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안을 오가는 계단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지하철 개찰구 주변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맨홀을 통해 물이 분수처럼 치솟으며 맨홀 뚜껑까지 날려버립니다. 지난 21일 저녁 도쿄에 내린 기습폭우의 영향입니다. 도쿄 일부 지역은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이 같은 기습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여섯 번째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28일쯤 일본 남부 규슈에 상륙합니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방향이나 위력에서 2019년 10월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도 느려 일본을 오래 머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즈레니시테모 보후, 타카나미, それから大雨の影響が長引く恐れ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ので、厳重な警戒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에서 60m에 달하고 28일에서 29일 사이 동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많은 곳은 3,4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토사 붕괴와 하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少しでも危険を感じれば躊躇せず早め早めに自らの命を守る行動を取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게릴라성 기습호우에 이은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